안녕하세요. 꽃보다 다육입니다. 1시서부터 7시까지 비 소식이 있었는데요. 새벽에. 근데 다육이 얼굴에 빗물이 하나도 안 묻어 있네요. 빗물이 하나도 안 묻어 있죠. 비가 안온것 같은데? 이거 뭐지? 다 마른 게 지금 7시 30분인데 금세 그게 다 마르지 않았을 것 같은데. 7시까지 비 소식이 있었거든요. 여기 보면 다육이 입장에 빗물이 하나도 안 묻어 있습니다. 뭐 남부지역 많게는 한 300mm 제가 온다는 얘기도 들었고 바람도 한 20m로 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시설물, 뭐 간판, 뭐 전봇대가 뭐 날아간다는 제가 들었는데 그래갖고 한 여기는 50에서 40 정도 비가 온다 그랬어요. 근데 비가 한 방울도 안 맺혀 있고 거리 그 바깥에 오 신기하네. 어떻게 된 일이지? 이렇게 있습니다. 비가 그래도 좀 와갖고 거리대에 좀 애들 듬뿍 물을 좀 주는 그런 기대를 빗물을 주는 기대를 했는데 이거를 진짜 하나하나 다 꺼내갖고 물 주는 게 일이거든요. 조금 있을 때는 되게 잘 챙겨줬을 때 많고 또 시간이 모자르다 보니까 빗물에 조금 의존하는 게 있어요. 의존하는 게 있는데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뭐 40에서 50 정도 온다고 들었는데 이게 빗물이 한 방울도 안 맺혀 있으니까 안온것 같아요. 왔는데 벌써 이렇게 마르지는 않거든요. 빗물이 상당히 늦게 마르기 때문에 마르진 않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또 다른 매직젠 골드 이렇게 우짜란 매직젠 골드 같은 경우에는 달달 구워도 이게 다지는 게 1년 정도 걸려요. 듬성듬성. 그래서 밑에 잎을 따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또 이제 구독자님이 살구빈 우짜랐는데 어떻게 하냐고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올렸던 이렇게 우짜란 다육이 밑에 잎을 따주세요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쟤는 요거는 그냥 보고 있는데 요런 경우에는 밑에 잎을 따줘도 되지만 살구미인 같은 경우 살구미는 알죠? 목대로 길게 자라는 애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목대를 따주기보다는 적심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저희 집 살구미인이 지금 여기 없네요. 적심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너무 걔는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밑에 잎을 따주게 되면 목대가 가늘어져요. 가늘어지기 때문에 더 보기 싫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적심을 해주고 군생으로 만드는 게 좋습니다. 저희 집 프릴 수연 너무 예쁘죠? 어저께 제가 산책로에 이제 가면서 슬쩍 보니까 예쁜 다육이들이 이제 제법 좀 나왔어요. 막 크리스마스 막 같은 창들이 큰 애들이 좀 나와갖고 제가 어저께 강아지 미용을 하러 갔다가 빠꾸를 당하고 왔거든요. 어저께 알았는데 오늘이더라고요. 오늘 예약 날짜가 요즘에 강아지 털 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약을 잡아도 한 보름 정도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강아지 털 자르는 게 너무 힘들어. 그전엔 제가 커팅을 해줬는데 요즘에 컨디션 날짜로 자르고 싶 빨리 자르고 싶은데 기다려도 너무 기다려야 되고 어저께인 줄 알고 갔다가 빠꾸 오늘이라는 거 하고 황당한 그래갖고 한 바퀴 쫙 돌고 왔는데 제가 봤던 멋진 크리스마스 같은 창이 분명 슬쩍 보고 갔는데 없어요. 갔다 와 보니까 창들 그 다육이들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요즘에 신기하게 저쪽에서 봤을 갑자기 한번 때 저희 집 가시죠. 샹그릴라가 너무 예쁘게 물이 든 거야. 샹그릴라가 페리도트랑 많이 닮았죠. 이렇게 가격은 훨씬 저렴한 샹그릴라입니다. 색깔이 너무 달달하게 예쁘게 물이 든것 같아요. 제가 다육이 처음 이제 키웠을 때는 꽃 같은 애를 좋아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키워보니까 목대 애들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대 애들을 좀 들이기 시작을 하다가 느낀 거는 와, 목대가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목대 애들은 이렇게 햇볕에 달달 구워야지. 이게 베란다 안에 제가 초보 때는 베란다 안에 키웠잖아요. 우짜라는 게 남다른 거예요. 우짜라는 게 되게 막 빨라요. 아무래도 목대다 보니까 얘네 땅에 붙어 있는 애들은 늘 이렇게 있지만 이렇게 그 목대에 있는 애들은 성장이
배로 빨라요. 이렇게 그 땅에 붙어요. 에케베리아 속 애들보다 되게 배로 빠르기 때문에 요런 애들 같은 경우에 햇볕에 달달 굳지 않으면 되게 못난이가 되는 거를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키우다 보니까 아 목대 점점 목대는 아니구나 하면서 키웠는데 요런 애들은 그늘에서 키우면 이제 손만 스쳐도 입이 후두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대 애들 관리를 할 때는 햇볕이 잘 드는 창가에다가 베란다 안에 있는 창가에다 키워야 되고 아니면 거리대 밖에다가 내놓고 햇볕에 달달 구우면서 키워야 한답니다. 그래서 오늘 자고 일어나면서 제가 6시 정도에 깼어요. 그래갖고 물을 털어줘야지 하고서 비가 안 온 것 같고 비가 온 흔적이 살짝 보이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한데 비가 안 온 것 같기도 하고 왜 그냥 한 방울도 안 맺혀 있으니까 이렇게 6시까지 분명히 비 소식이 있었는데 야 신기하네 비가 안 온 것 같죠. 그 사이에 거미들이 거미줄을 엄청 많이 쳐놨네요. 이게 일반 거미는 그 다육이 그 얘네들 벌레 같은 걸 좀 잡아서 일반 거미는 제가 놔둬요. 근데 제가 거미과 응애라는 애들 있죠. 응애 눈에 보이지 않는 샤프심보다 더 작은 검은 점인데 샤프심 아시죠? 저희 때는 이제 샤프를 많이 썼기 때문에 샤프심보다 작아요 얘네들이. 그래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런 응애는 아주 나쁜 거고요. 일반 거미 같은 경우에는 다육이에 그 접근하는 벌레들을 잡아먹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라즈베리 아이스 키우고 싶다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라즈베리 아이스는 얘도 사실 웃자라면 상당히 빠른 애예요. 그래서 베란다 안에서는 이렇게 색깔 예쁜 색을 보기 좀 힘들어 해서 베란다 안에는 좀 비추 아니면 베란다 아닌데 햇볕이 한 4시간 이상 5시간 이상 들어온다 그러면 키워볼 만하죠. 이렇게 큰 화분에 심지 말고 작은 화분에다가 마사를 좀 많이 섞어서 심으면 그래도 예쁜 모습을 볼 수 있고 요 다육이가 은근 좀 습에 약해요. 가습에 약하기 때문에 분갈이를 좀 더 빠르게 3월달 아니면 2월달 아니면 1월달에도 괜찮아요. 이때 분갈을 해주고 다지시는 게 이제 점점 예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사서 이렇게 물든 애들은 지금 사서 다지는 것도 괜찮지만 초록초록한 애들을 다지기 참 힘들어요. 이렇게 그래갖고 예쁜 색이 나왔다 그러면 데리고 와서 한번 다져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희 집 또 다른 호비탕이니 분갈이한 아기가 이렇게 좀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얘는 이제 반쪽이 된 저희 집 호빗땅이 요쪽 반쪽이 됐어요. 겨울에 얼굴이 그래갖고 이제 제가 느낀 거는 호빗땅이나고 그 사랑무 아시죠? 사랑무 앙무 사랑무 앙무는 그냥 노란기가 있는 애들이 앙무고 사랑무는 약간 핑크빛이 돌면서 되게 예뻐요. 베이지 톤도 있고 앙무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겨울에 베란다에 두기보다는 거실에 좀 들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추위에 너무 약해갖고 얘 같은 경우에는 냉해를 여태까지 키우면서 냉해 입은 적이 없었는데 작년 겨울에 냉해를 입어갖고 큰 포트 두 개를 빠이를 했거든요. 빠이를 했고 요 진짜 추위에 약하다고 제가 강조를 했는데 이렇게 약할 줄이야. 제가 지금 후레쉬를 키고 얘기를 하고 있었네요. 세상에나. 후레쉬키면 화면에 그 다육이들이 좀 예쁘게 안 나오거든요. 밤에는 괜찮은데 낮에는 끄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설마 낮에 후레쉬키고 촬영하시는 분 없겠죠? 이렇게 저희 이제 분갈이와 멀로가 꽃대를 이야 얘도 여름에도 얼굴 줄였지 겨울에도 얼굴 줄였지 하고 새로 분갈이 해준 멀로예요. 근데 확실히 작은 화분에다가 해주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있습니다. 아주 뭐 농원이나 키핑장 아니면 큰 화분에다가 키우면 예쁜데 굳이 베란다는 다지는 게 좀 힘들어요. 애들 예쁜 색도 좀 덜 내고 그래서 작은 화분에다가 좀 키우는 게 예쁜 색도 내고 했습니다. 얘도 화상 입은 저희 집 멀로도 요즘에 좀
많이 예뻐지고 있어요. 화상도 있고 애가 성장을 하는지 초록초록하게 있어갖고 요거는 좀 저희 집 묵등이 멀로인데 2,000원짜리 사다가 키워서 얼굴을 대빵만하게 키웠다가 얘도 반쪽이 됐는데 그래도 크죠 얼굴이 반쪽이 됐는데도 반쪽이 안 됐으면 어마어마하게 컸을 거예요. 그래서 비가 전혀 한 방울도 안 왔네요. 왜 그냥 비가 오면 여기 물이 고여 있거든요. 여기 고여 있는데 전혀 물이 고여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비가 안 왔습니다. 비가 왔으면 물이 생장점에 많이 고여 있었고 그걸 털어주려고 했는데 비가 안 왔네요. 세상에나. 뉴스 뭐지? 설마 남부지방에도 안 온 건 아니겠죠? 오늘 여기까지 꽃보다 다 읽겠습니다, 여러분. 안녕.